저도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가는지도 안 정한 것 같아요.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와, 여기 진짜 정글이다. 이거 구글 지도가 일로 가는 길이 맞대. 앞에 길이 지금 차 창문에 막 식물 닿고 막 소리 나고 하고 싶다. 왠지 막 옆에서 막 원숭이 같은 거 튀어나올 것 같아요. 오, 뭐야, 길이 넓어졌어.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네, 지금 저는 사이판에 여행 왔는데요. 뚜아뚜지와 함께 여행 왔습니다. 차를 타고 어딘가에 가고 있는데 저도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가는지도 안 정한 것 같아요.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차 안이 되게 따뜻해요. 사이판이 엄청 막 덥고 후덥지근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엄청 덥진 않더라고요. 졸리다 여기 누우니까. 안녕. 여러분 엄청 흔들려요 차가. 아, 이거 멀미 심한 사람 오면 벌써 토할겠다. 와, 여기 진짜 정글이다. 이거 구글 지도가 일로 가는 길이 맞대. 앞에 길이. 와, 여러분 저희가 온 길 난리 났어. 이거 막 지금 차 창문에 막 식물 닿고 막 소리 나고 하고 싶다. 왠지 막 옆에서 막 원숭이 같은 거 튀어나올 것 같아요. 오, 뭐야, 길이 넓어졌어.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레더비치. 와, 진짜 맞게 도착하긴 했네요. 여기 경고판이 쓰러져 있는데요. 당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 이렇게 꽂혀있던 건가 봐요. 근데 이렇게 넘어져 있네요. 와, 여러분 풍경 보세요. 모래사장 앞에 저렇게 뭔가 돌 엄청 큰 것들이 있고 저렇게 동굴 같은 게 있는데, 야, 진짜 멋있네요. 아, 근데 내려왔는데 벌이 있어요, 벌. 중간에 벌집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저 벌 되게 무서워해가지고. 야, 빨리 뛰어야 될 것 같아. 벌. 와,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오. 와, 여러분,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트 만들어줬어요. 보시나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뚜아뚜지가 모래성을 만든다면서 놀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 모래성을 만들면 어떡해. 이렇게 멋진 풍경을 봐야지, 풍경. 와. 가다 보면은 돌도 굉장히 많이 있고, 다들 그렇게, 평평하진 않아요. 뚜아뚜지 왔네요. 와. 정말 별경이죠? 이야. 리나, 너 물에 들어갈 거야? 아니. 파도 온다. 마이린 기자는 지금 사이판에서 파도가 가장 센 곳에 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바람이 살짝 불고 있고 파도가 굉장히 센 지역입니다. 경치는 굉장히 예쁩니다. 와, 근데 여기 파도 소리하고 바람하고 이렇게 부는데 되게 좋네요. 지금 파도가 걱정이 아니고 마이린, 네, 피부가 걱정이에요. 잠깐요, 엄마가 선크림을 안 친 것 같다고 합니다. 선크림 챙겨왔어요. 안 바르고 왔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좀 이따 차에 가면 바르도록 하세요. 네. 오, 파도 온다. 팔 담갔다. 우와, 조심. 우와, 오빠 흙괴물이다, 흙괴물. 우와, 파도가 엄청 흔해요, 진짜. 우와. 와, 여러분, 여기 또 엄청나게 큰 동굴이 있습니다. 저 마이린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동굴 스케일이, 와, 장난 아니네요. 와. 뭔가 무섭다. 여러분, 동굴의 거대함 느껴지시나요? 선생님. 오, 무섭다. 진짜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굴 안에 천장도 이렇게 높고요. 막 벽 무늬도 이상해. 막 진짜 이건 동굴 같아. 여기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 엄청 아플 것 같은데. 뭐야, 개미가 날라댕기는데? 개미가 날라댕겨, 아빠. 진짜? 개미가 개미 네가 맞아? 카메라 갖다 대니까 갑자기 쭉 날아갔다니까. 근데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약간 등골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막 뒤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서. 아유, 뭔가 무섭다. 아유, 안 무서워요? 좀 무서워. 그치? 와, 여러분, 여기 안에 이런 산호도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산호. 이야, 아름다운 레더 해변. 오, 물은 정말 차갑습니다. 이야,
이 아름다운 파도 소리와 함께. 좋습니다. 발 때문에 그런 거야? 안 돼! 공룡이다! 공룡이다! 안 돼! 타포 차우 산에 왔습니다. 네, 제가 여기가 사이파에서 제일 높은데. 네, 제일 높은데. 제가 막 멀미를 해가지고 비포장길이라 좀 힘들었구나. 네, 지금 차에서 하나도 못 찍고 내려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와, 진짜 높아요. 저기 막 도시도 보이고요. 저기 멀리 도시도 보이고 정글도 보이고. 와, 장난 아니에요. 길이 굉장히 좁아요. 풀이 엄청 달았다. 잠깐만요. 너무 높아서 숨도 잘 안 쉽니다. 도착했습니다. 와. 장난 아니죠? 와. 섬 전체가 보이고요. 저기 멀리 보이시나요? 저기 멀리. 저 멀리에. 저기 앞쪽에도 섬이 있습니다. 괌인가? 그렇다고 해요. 저기 멀리 섬 보이시죠? 이게 날이 맑은 날에는 막 섬이 다 보인대요. 여기 주변에 있는 섬들이. 정글들까지.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너무 멋지네요. 그쵸? 와, 이게 여기가 사이판에서 가장 높은 섬이라고 합니다. 360m 카메라.